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최근 2주 동안 산 것들을 공유해 볼 겁니다. 제 소비 스타일은 이렇습니다. 저는 소비를 할 때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아이템 중심으로 찾곤 하는데요. 요즘에는 당 줄이기, 그리고 주방 청소 용품, 그리고 바디 트러블,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. 그래서 구매한 거는 첫 번째, 저당에 관련한 것인데요. 요즘 혈당 스파이크, 저당이 되게 핫하잖아요. 근데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핫해져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. 저희 부부는 항상 집에서 밥을 해먹고 흰쌀밥 위주로 먹어요. 근데 이 당이라는 게 밥에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밥은 맛있게 먹고 싶은데 당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라고 찾다가 저당 플레이트를 구매했습니다. 평소보다 밥, 물을 약간 더 많이 하고 플레이트를 밥솥에다가 이렇게 슝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밥이 다 되면은 여기 플레이트로 당질 물이 분리돼서 쌓이게 됩니다. 처음에 분리된 당을 보고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좀 놀랐어요. 밥맛은 트레이 유무에 상관없이 똑같고 찰기도 똑같습니다. 완전 잘 선택.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주방 청소 냄새예요.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냄새, 세균, 찌든때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로에서 나온 바이오 크림콜, 요게 소독도 해주고 기름때도 싹 지우는데 효과 직방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뿌릴 때 약간 술냄새가 나긴 하지만 성분 자체는 아기용품을 소독해도 될 만큼 괜찮다고 해요. 저는 주로 상판, 주방 상판, 그리고 싱크대, 식탁, 가스레인지 이런 거 청소할 때 뿌려주고 있습니다. 가스레지 주변 상판은 찌든때가 잘 안 지워지기도 하고 빡빡 닦아야 했는데 요거 뿌려주면 완전 잘 닦입니다. 그리고 저는 요 다이소에서 2,000원짜리 분무기가 있어요. 여기다가 수분해서 쓰고 있습니다. 알코올 냄새를 싫어하는데도 요게 효과가 되게 좋고 소독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바이오 크림콜은 상판이나 세탁을 닦을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거 말고 평소에는 이렇게 포알라 에코 내추럴 다목적 키친 클리너 이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. 저희 집은 생선 요리를 잘 안 해먹는데요. 이유가 다 먹고 난 그릇이나 싱크대 볼 이런 데에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예요. 근데 레몬 냄새가 나면서 싱크대에 안 좋은 냄새를 싹 잡아주는 키친 클리너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게 얘입니다. 요거를 알기 전에는 다이소에 주방 청소 락스를 뿌려주고는 했는데 주방 마감할 때 락스 냄새가 나는 게 또 힘들더라고요. 근데 요 코알라 에커 클리너는 진짜로 상큼한 레몬 냄새가 나고 싱크대 볼에 뿌리고 나면 엄청 깨끗해져요. 그래서 상큼하게 주방을 마감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용량은 500ml예요. 뭐 오븐, 렌지, 후드, 기타 표면 세정, 싱크대 이런 거 다 세정을 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. 요즘에는 냄새 나는 거를 안 먹었어도 그냥 여름이니까 냄새 싹 잡아주려고 항상 설거지하고 나서 뿌리고 있습니다. 아주 효과 톡톡. 마지막으로는 쿼시 티슈를 구매를 했어요. 쿼시 티슈는 바이오 크림콜을 알기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.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티슈 한 장으로 싹 청소가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열면 이렇게 티슈를 뽑아서 쓰는 형태입니다. 저는 이게 만족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대용량이 아니라 작은 버전인 70ml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이게 잘 닦이기는 하는데 이 세정 티슈가 닦다 보면 금방 마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또 뽑고 이렇게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잘 닦이기는 하지만
요 바이오 크림콜 요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코시 티슈는 주방 청소템이라기보다는 주방보다는 현관이나 화장대 그리고 화장실 거울 이런 데 많이 닦아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세탁기, 건조기, TV 이런 데 먼지 닦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확실히 닦고 나면은 그 물티슈처럼 물자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좋긴 합니다. 세 번째 고민은 바디 트러블입니다. 바디 트러블을 해결하려고 좋은 바디 브러쉬, 바디 용품 등을 쓰고 있어요. 최근에 구매한 것들은 이 바디 워시, 바디 미스트, 그리고 소창 수건입니다. 먼저 파티온의 바디 워시랑 바디 미스트. 요게 요즘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 샅샅이 찾아보고 구매한 바디워시랑 바디미스트예요. 바디워시는 과잉 피지 감소시키고 항균 작용을 해주고 필링 성분이 있대요. 그래서 요걸로 싹 씻어낸 다음에 이제 건조하니까 수분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디미스트로 찹찹 뿌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한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. 확실히 트러블 나는 게 잠잠해졌고 진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아무래도 피부과 레이저나 필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낫는 스피드는 아니고요. 근데 대신에 인내심을 갖고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. 그래서 고민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. 근데 바디워시는 거품도 되게 잘 나고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편한 바디워시예요. 그리고 바디 미스트.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서도 쇽쇽 뿌릴 수가 있는데요. 근데 다만 이 물, 요 미스트 양이 조금 남았을 때는 뒤집어서 뿌려도 잘안 나오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쓸 거니까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조금 남았을 때새 거를 뜯어서 여기다가 부은 다음에 요만큼 정도 더 채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눌러도 잘 나오게끔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이것도 효과를 본것 중에 하나라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잘 닦고 이제 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수건에 있는 먼지가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. 그래서 아, 먼지가 얼굴이랑 몸에 붙어 있는 게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지 없는 수건을 찾아봤습니다. 그리고 수건이 잘 마르고 빨리 말라야지 세균이 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소창 수건을 구매를 했어요. 처음에는 바이하얀 프리미엄 소창 수건 4겹짜리 요한 가지만 구매를 했는데요. 소창 수건이 내가 쓰는 패턴에도 불편하지 않은지, 뭐 정리한 후에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맞을지 해가지고 테스트로 요한 개만 샀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대만족. 그래서 소창 수건을 3개를 더 삽니다. 3개 산 거는 요 스테이하우스 제품이고요. 요거는 3겹짜리예요. 그래서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지만 4겹은 좀 톡톡한 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부드럽게 쓸만하고 그다음에 3겹은 좀더 빨리 마르고 부피 차지 덜 하는 것.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4겹짜리가 좀, 둘다 써보니까 4겹짜리가 좀더 좋더라. 요거는 뭐 4겹이든 3겹이든 소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지가 없고 일반 수건보다 빨리 건조가 돼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삶을 수 있다. 그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. 아무래도 트러블은 이제 세균에 의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. 이 세균을 수건에 남아있는 세균도 다 삶아서 박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쾌감이 있어요. 그리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몸에 닿는 촉감도 좋아집니다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4개밖에 없지만 조금 더 써보다가 더 좋은 쪽으로 소창 수건을 좀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제가 사는 소비 리스트를 공유해 봤어요.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텐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비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